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아 병아리 사세요. 이거 병든 병아리, 살찐 병아리, 여러 가지 병아리를 팔고 있습니다. 아저씨, 병아리가 없는데요? 병아리가 없다고요? 네. 아닙니다. 이 병아리가 분명히 하늘에서 떨어질 거예요. 한번 소원 한번 빌어보시겠어요? 이 병아리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져요? 아 이거 생각을 잘하시면 되겠습니다. 소원을 한번 빌어보세요. 그럼 병아리가 똑 하고 떨어질 거예요. 외쳐볼까요? 한번 병아리야 떨어져라 한번 해보십시오. 병아리야 떨어져라. 꽝 다음 기회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? 병아리야 떨어져라. 좋습니다. 천천히 이제 병아리가 떨어질 거예요. 10년 후, 20년 후, 아 떨어질 거예요. 언제 떨어져요? 확실히 떨어질 겁니다. 50년 후 언제 떨어져 이거? 아 드디어 떨어졌어요. 보십시오. 자 그럼 병아리 한 마리 꺼내 드릴게요. 네. 자 여기 병아리 하나랑 요즘 서비스로 요즘 제가 또 닭고기를 제가 드리는 서비스 있거든요. 반드시 이거 병아리를 반드시 키워서 이렇게 예쁜 닭고기로 만드시길 바랍니다. 네. 그럼 다음에 또 오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아 안녕히 가세요. 아 근데 동네에서 새똥 냄새가 나 이거. 아 이거 무슨 냄새 이게? 누가 여기서 닭을 팔았나? 아이 퇴근해야겠다. 바둑아 빠따. 아니 바둑이 옆에 왜 새고기가 있어? 뭐야 너? 에헴. 아 빠따. 안녕하세요. 여봤어? 안녕 늑대야. 안녕 요루야. 안녕 요보. 안녕. 반가. 어디서 돈을 벌고 왔다고? 어 고생했어 여보. 고생했어. 아저씨 짱. 비어. 에? 비어. 얘는 뭐야? 비어. 네 친구라고? 응. 너 유치원 학 친구 없니? 이건 병아리잖아. 비어. 아니야 내 친구야. 아 이거 사왔어? 응. 인사해 네 친구 삐약이야. 비어. 유치원 졌어? 아. 비어. 여보. 어. 여보 이거 키울 거야? 어? 이거 알아서 키우겠지. 우리 동네에서 새똥 냄새 나는데 이거 똥 냄새 나고 막 그러면은 병아리를 누가 키워? 그리고 이거는 누나 이거 얼마 주고 사왔어? 500원. 500원? 에이 이거 또 병든 거 팔았구만 아저씨가. 원래 312,950원이라고 했어. 무슨 소리야? 다 사기야 다 사기. 500원짜리 병아리들은 다 병든 거만 모아서 다 파는 거야. 이거 얼마 못 가서 며칠 뒤에 병 걸리고 막. 아니야. 얘 겁나 건강해. 겁나 건강해. 오. 아 벌써 아파하잖아. 이거 봐. 이거 봐 다 이거. 아니야 건강해. 문방구 앞에서 사온 병아리들은 다 이렇게 병 들고 그런다니까. 어, 이건 뭐야? 닭... 이거 먹을래? 아야 이거 닭고기야. 안돼 이거. 물어봐. 이거 안 돼. 병아리한테 이게 무슨 닭고기를 줘. 싫어. 어제 안 돼. 삐약이 안 돼. 삐약이 못 키워 이거. 이따 나중에 싫어. 병 들어가지고 죽으면 너 울 거잖아. 안 돼 안 돼. 야, 안 죽어. 안 돼. 죽어. 여보 안 되겠어 이거. 어? 그리고 싫어. 키우겠어. 요루 너 치킨 좋아하지? 아. 이것도 치킨이야. 어, 어떻게 키우냐 먹는 걸. 어? 키울 수 있어요! 뭘 키울 수 있어? 안 돼! 어? 아빠 그러면 어. 내가 병아리들 제일 키울게. 어. 닭 때문에 아빠가 키워. 뭐라고? 닭 때문에 내가 키우라고? 응.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. 이거 어떡하지? 늑대야! 네. 늑대야 이거 병아리 어떻게 생각해? 먹고 싶어요. 먹고 싶어? 네! 어! 먹어도 되니? 아, 안 돼.
여루가 그럼 보육시키고 알아서 해. 알았어? 냄새 안 나게 새똥 막 묻고 막 그러면 안 돼. 알았어? 알았어. 에이 진짜 500원 주고 야 병원에서 나도 여루야. 나도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였나? 그때 나도 그 학교 앞에서 파는 500원짜리 병아리 산 적이 있었거든? 응. 산 적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주일, 아니 3일도 안 돼가서 병 들어가 죽더라고. 아빠, 어? 아빠. 왜? 내 생각에는 병아리가 아빠 발냄새를 맡아서 죽은 것 같아. 그런가? 그러네, 말 되네. 뭐가 말 돼? 에이. 알았어. 어쨌든 병아리랑 병아리는 어디다 키울 거야? 거실? 아니 아빠 방에. 안돼. 그럼 엄마도 반대할 거야. 그러면 안 돼. 아 그러면 내 방에서 키울게. 네 방에서. 아 싫어. 그건 내가 싫어. 그럼 화장실. 화장실 안 돼. 그러면은. 그럼 바둑이 집. 바둑이 집 안 돼. 바둑이 잡아 먹을 걸. 그러면 거실. 거실 안 돼. TV 보기 불편해. 그러면 다락방. 아 안돼 다락방이 외로워. 그냥 요르방. 그냥 요르방에 키우자. 아 올라가. 예! 병아리 데리고 올라가. 알았어? 아 가자. 아이 힘당. 이야. 아 여보. 여보 저걸 어? 저걸 저걸 그걸 어떻게 해 여보 내보냈어야지 요르 혼냈어야지 어? 아이 그래도 어떻게 해 너무 귀여운 걸. 병아리가? 아 이런. 아 이거 거의 이거 아 새똥 냄새 나고 장난 아닐 텐데. 뭐 새똥 냄새 나면 여보가 치워요. 나는 손 못 대. 아이씨 이제 그래요. 우리 자자고. 아 시간. 아 이게 뭐야? 아 잠깐 기다려봐. 아 이거 새똥 아니야 이거? 어? 이거 병아리가 싼 거 아니야? 지금 병아리가 쐈다고? 아 이거 뭐야? 아 여기도. 아 여기도. 여기도. 아. 아. 여기도 있어! 아! 요루야! 헐! 알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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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는 거야? 아 삐약삐약 알약! 알약이야? 알약! 뭐야 이거? 알약! 요루야 일어나봐! 요루야 일어나봐! 어이 삐약이! 삐약이 엄마! 일어나보세요! 알약! 어이 대체 장소기야 이거 삐약이 엄마 봐 일어나! 이거 진짜 미치겠네. 삐약이 안 되겠어. 이거 오늘 어. 목 좀 시키자고. 이거 따라와. 허짜 허짜 허짜. 안 되겠어. 허짜 허짜 허짜. 따라 따라 따라. 아 진짜. 와 들어가. 허짜. 아아 이하지. 아이스 들어가 있어. 아예 시켜야겠어. 이거 똥 묻었구만. 이거 오래된 이거 밖에 느껴오는지 그런지 냄새가 좀 나네. 아 들어가자. 아 됐다 깨끗해졌다. 나와 아 나와. 아 삐약이 된대 이제. 이제 방으로 올라가. 알약. 아, 알약. 똑똑한 거야 그래도 좀. 아, 됐다. 여보 이제 자자고. 아 이게 뭔 난리지 새벽에? 아 근데 여보 그냥 저 털 말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? 털 말려줘야 된다고? 어, 감기 걸리면 어떡해. 아 그냥 자자 귀찮은데 알아서 뭐 말리겠지 뭐. 몸이 왜 이렇게 차가운 거야, 비야가. 비야가.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. 이게 아침부터 무슨 난리야 이게. 아유. 늑대야 요루야 왜 그래 왜 그래 어 삐약이가 왜 그래? 삐약이가 아파. 삐약이가 아파? 아 그러니까 아빠가 말했잖아 문방구 앞에 파는 500원짜리 병아리는 다 그 아저씨들이 병든 거.
어 파는 거야. 어? 아니야. 맞다니까. 어 왜 그러는 거야? 머리 피하게 몸이 차가워. 감기에 걸렸나 봐. 감기에 걸렸다고? 아, 어젯밤에 내가 목욕을 목욕? 아, 아 그래 좀 목욕? 아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내가 어 그러니까 어 나탄물 해줬어. 근데 그런 거야. 아 진짜라니까. 아프냐? 네가 때렸잖아 뭐가 안 돼. 아 늑대야 이거 왜 그런 거 같아. 원인이 뭐야? 내가 치킨이 되고 싶은가 봐요. 치킨이 되고 싶은가? 먹을 너 먹고 싶어서 그런 거지. 아 너 먹히고 싶지. 먹히고 싶지. 요루야 요루야 나 봐봐 나 봐봐. 요루야 그러니까 500원짜리 병아리는 짜끄맣고 어 그리고 왜 병아리를 500원에 팔겠어? 살아있는 건데. 다 병든 걸 파는 거니까. 그 아저씨들이 나쁜 사람들이야 다. 사면 안 돼. 아니야 그러니까. 착한 사람이었어. 요루야 나 이런 말은 좀 하기 힘든데 아무래도 삐약이는 아빠 경험상 오늘 밤은 못 넘길 것 같아. 안돼 싫어 싫어 내가 반대할 거야. 요루야 마음의 준비하고 아빠는 오늘 출근할게 알았어? 싫어 내가 반대할 거야. 네 그래도 아빠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다고. 아유 또 이게 또 울겠네. 아유 나도 어렸을 때 많이 울었는데. 아 요루 너 유치원 안 갈 거야? 안 가. 아 지금 시간 너무 늦었어. 가야지. 아빠 출근한다 먼저 그럼. 아 가. 아이 저 삐약이 또 유치원 안 가고. 아이 어쩔 수 없지 뭐. 요루야. 그냥 얘 아파 보이는데 오늘까지 밖에 못 살 것 같은데 우리 얘 치킨 먹으면 안 돼? 안 돼! 제가 어, 브랜드 쉴드! 요루 아무래도 오늘 밤 못 넘길 것 같아 이 병아리는. 그냥 가는 길 살릴 거야. 아니 어떻게 살리려고 그래. 가는 길 그냥 편안하게 인사해주자. 맞아 가는 길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우리 뱃속으로 가게 해주자. 다 미워 다 가. 아 이 병아리는 이미 글렀다니까 요루야. 아니야. 아유 맞아 보내주자. 그래 그냥 치킨이나 먹자니까. 안돼 안돼 살릴 수 있어. 두고 봐 내가 살릴 거야. 삐약아 춥지. 5번으로 돌려볼까? 그럼 삐약이 어떻게 해서 괜찮아! 가만히 있어! 돌려줄게! 삐약아 5번은 되게 뜨거웠지? 얼음 속에 좀 있어. 아이 착하다. 이제 샤워했으니까 비누 칠해야지. 내가 해줄게. 아, 자. 아! 이제 씻었으니까 말려야지. 네가 어떻게 날 두고 도망을 가? 그 여자가 날 죽이러 올 거야. 아자. 그러면 안전할 거야. 비약이 여기 있었네. 비약아, 영원히 넌 내 거야.